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오선 앞에 나타나가지고. 평소 보여준 투덜대는 모습과는 달리 할배들의 가이드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대중에게 국민 김꾼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한옥물만 타야 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 나보고 뭐 기대주라나 뭐라나. 자신의 주 분야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까지 초대박을 터뜨리며 사기 캐릭터로 거듭난 만능 엔터테이너 스타 대거 포착. 네가 정말 내 미치도록 부럽더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연예계의 만능 치트키로 등극한 스타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두 마리 토끼 다 너 쉬지 않을 거야. 나타났다 권혁수. 4위의 주인공은 최근 TVN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권혁수인데요. 양커진 찐따. 욕쟁이 김슬기, 눈알 연기의 달인 김민교, 양꼬치엔 칭따오 정상훈 등 큰 이슈를 모았던 SNL 코리아 크루들 중 권혁수가 오늘 명단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지 직접 만나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안녕하세요. TVN 명단 공개 시청자 여러분, 연기자 권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세라고요? 왜 저만 모르는 건가요?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죠? 2016년 최고 대세 스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권혁수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 장진 감독님하고 짧은 만남을 통해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때 사실 술자리에 제가 중간에 이제 합류를 하게 돼서 좀 약간 진도를 맞춰보려고 네 발로 좀 기어들어갔거든요. 되게 인상 깊게 보셨나 봐요. 그 뒤에 SNS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2012년 장진 감독의 눈에 띄어 TVN SNL 코리아 시즌2에 캐스팅되며 연예계에 데뷔했는데요. 하지만 SNL 코리아에 출연 후 바로 주목을 받은 동료들에 비해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권혁수.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빠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내가 되게 빨리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 단계가 오는구나. 나름 뭐 취준생 그 기간이 또 없었어요. 엘리트 코스를 이제 바로. 특유의 긍정 마인드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며 서서히 입지를 넓혀온 결과 마침내 지난 4월 SNL 코리아 시즌 7 더빙 극장 코너에서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을 패러디해 엄청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이나 이렇게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그 SNS에 제 얼굴이 그렇게 많이 돌아댕긴다고, 제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많이 돌아댕긴다고 여러 가지 패러디물들이. 자, 그럼 현재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권혁수의 패러디물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디오니소스입니다. 올림푸스 가디언의 디오니소스, 천사소녀 네티, 세일러문 등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를 완벽 재현하며 패러디의 신, 동심 파괴자라 불리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권혁수. 그래서일까요? 와, 이런 기분이구나. 여러분, TVN의 노예 권혁수입니다. 지난 10월에 열린 TVN 10 어워즈 시상식에서 노력하는 예능인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광고 및 예능 프로그램에서 수많은 러브콜을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와, 혁수씨 요즘 정말 행복하겠어요. 네, 요즘은 그래도 조금 인사드릴 곳이 많아서 기분 좋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우리가 개그맨으로 알고 있던 권혁수는 바로! 연기자가 꿈이었어요. 배우가 꿈이었어요. 서불기에 대해서 연극을 전공한 본투비 배우였습니다.
어쩐지 연기력이 심상치 않다 해서 저거 봐. 제가 또 앞으로 드라마나 영화 또 뮤지컬을 도전하거나 저는 끊임없이 도전할 예정인데 그때도 많이 박수 쳐주시면 제가 멋진 모습으로 연기하겠습니다. 남다른 연기 열정과 뛰어난 연기력 덕분인지 커피 같이 마신다고 약속해줘 Dear My Friends, 싸우자 귀신아 등 인기 드라마에 연이어 카메오 출연을 하며 배우로도 맹활약 중인 권혁수. 텐트 쳐봐도 되죠? 또한 요즘 최고 대세 스타답게 드라마에도 캐스팅되는 등 장르 불문 종횡무진 활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SNL을 통해서 또 재미있는 연기도 보여드리고 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또 즐거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말라 그대를 사랑하지 말라. 배우 및 예능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데뷔 4년 만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권혁수가 명단 공개 4위에 올랐습니다. 섭섭했니? 다 너와 네 아빠를 위해서 그런 건데. 나 다 기억났어. 엄마 자살하지 않았어. 얼마 전 인기리에 적용한 TVN 드라마 더 K2에서 아픔과 상처를 가진 인물 고 안나 역으로 출연. 걔 아니야? 아, 그 천사. 그야말로 천사 같은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은 소녀시대 유나가 2위의 주인공인데요. 그게 바로 포인트. 과연 그녀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스타라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짜잔, 짜잔, 짜잔. 먼저 잘 알려진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로서의 활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 걸그룹 소녀시대로 가요계에 데뷔. 1집 타이틀곡 다시 만난 세계를 발표하자마자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후 2집 앨범인 지혜를 통해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된 소녀시대는 그 결과 같이 할까요? 시작! 소녀시대! 2009년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디지털 음원 대상을 시작으로 우수한 상을 휩쓸며 대한민국 톱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지난 2012년에는 아시아를 넘어 미국까지 진출.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CBS의 메인 토크쇼 데이비드 레트맨 쇼에 출연하는가 하면 비욘세, 저스틴 비버, 테일러 스위프트 등이 출연한 프랑스 대표 토크쇼에도 출연하는 등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아왔던 소녀시대의 유나.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유나가 가요계를 넘어 배우계까지 완벽 점령하고 있었으니. 그치, 유나가 좀 잘했지. 때는 지난 2008년 K본도 1일 드라마 너는 내 운명에 출연했던 당시. 최고 43.6%라는 높은 시청률을 자랑했던 유나는. 유나 하면 무조건 드라마 하면 새벽이었죠. 새벽이. 예. 본명이 뭔지도 모르었을 때 새벽인 줄 알았어요. 유나라고 몰랐어요. 난 송새벽인 줄 알았어. 이를 통해 주부 시청자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으며 배우로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 신데렐라맨, 사랑비, 총리와 나 등에 연이어 등장하며 주연 배우로 우뚝 서게 됐던 유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4년 중국 드라마 무신 조재룡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며 대륙으로까지 진출하게 된 유나는 중국 인기 배우 설문조사에서 국민 남편 송주기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유나. 3탄을 제쳤어요. 동시간대 시청률 1위,
동영상 누적 조회수 100억 뷰 돌파 등 놀라운 기록들을 세우며 중국에서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중국말을 거의 토킹 어바웃 수준으로 한다면서요, 정말. 아니요, 그냥 할 정도로. 기본 회화 정도. 어? 유창하게는 아니어도 물어물어서 해결을 할 수는 있는 편이에요. 진짜요? 가만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걸그룹으로 세계를 제패한 데 이어서 배우로도 아시아를 접수했다는 소리. 정말 만능 치트키 스타 맞네요. 어, 인정. 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 어색하네요. 있는 거 그대로 대답했을 뿐인데. 있는 사실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이자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배우로 활약 중인 유나가 명단 공개 2위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오늘 명단 1위의 주인공은 TVN 10 예능대상 이서진님. 지난 10월 TVN 10 어워즈 시상식에서 예능 부문 대상을 거머쥐며 예능계 GT로 불리고 있는 배우 이서진인데요. 예능으로 대상을 받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체 이서진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오늘 1위에 오른 것일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서 와. 밖이 좀 쌀쌀하지? 이서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예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미대형과 같이 가는 미술여행이었잖아요. 처음엔 현아라 그러더라고요. 써니 좋아하잖아. 그리고 써니도 가면 돼. 못 갈 게 뭐 있어.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인 거야, 이것도. 전부 다 거짓이니까. 지난 2013년 나영석 PD에게 감쪽같이 속아 4명의 할배들과 배낭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 출연하게 된 이서진은 그렇게 얼떨결에 할배들과 함께 9박 10일간의 유럽 여행길에 올랐는데요. Excuse me, if I take the Airbus, where can I buy the tickets? You be the bus driver, darling. Okay. 당시 연예계 대표 유학파 출신답게 수준급 영어 실력을 자랑하는가 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평소 보여준 투덜대는 모습과는 달리 할배들의 가이드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대중에게 국민 짐꾼으로 큰 사랑을 받은 이서진. 아, 괜찮은 친구다. 멋있는 친구다. 얘 갈수록 이 매력이 있어요. 게다가 평소 전혀 하지 않던 요리까지 척척 해내며 서진이는 요리왕 요리왕 서진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그는 지난 2014년 이 프로 재미없어 형. 알아. 형 친한 사람 앞으로 부르지 마라. 자급자족 리얼 버라이어티 삼시세끼에 출연 꽃보다 할배에서 보여준 모습과 180도 다른 매력들을 무한 발산했습니다. 그 결과 싸봤다면 그걸 또 하고 있다 나는. 매 시즌마다 평균 10%대의 높은 시청률을 구가하며 예능계 보증수표로 자리매김한 이서진. 어머 서진 씨 예능에서의 활약이 엄청난데요. 예능 대상 받을만하다.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서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오늘 이서진 씨 만난다고 하니까 다들 막 너무 좋아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옛날에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무려 18년 차 베테랑 배우라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 2003년 아프냐? 예. 나도 아프다. 라는 주옥 같은 명대사를 남겼던 사극 다모에서 배우 하지원과 애틋한 로맨스를 펼친 이서진은 당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수많은 다모 팬들을 양성하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는데요. 그리고 이듬해 불새 할 때도 사실 큰 작품에 좀 비중 있는 역할로 들어가서 많이 부담도 되고 좀 어리버리할 때였었는데 현재 삼시세끼 어촌편에 함께 출연 중인 가수 에릭과 호흡을 맞췄던 드라마 불새와 2007년 방영된 대하사극 이산 또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믿고 보는 배우로 등극했던 것. 어디 그뿐인가요? 나하고 결혼하겠다고 한 말. 여전히 유효하죠. 지난 3월에는 드라마 결혼계약에서
가슴절절한 희한부 사랑을 표현한 이서진은 웰메이드 드라마라는 찬사까지 받았던 상황. 굉장히 좋게 하고 있습니다. 어머, 서진 씨. 드라마의 예능까지 다 잡았네. 다 잡았어. 아주 그냥 꽉.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이서진으로 태어나야지. 어휴, 꿈도 크네. 연기면 연기, 예능이면 예능, 출연만 했다 하면 모두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대세 배우 이서진이 명단 공개 1위에 올랐습니다.